336,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은,는 동사는 전지박, 동박, OLED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바이오 사업은 1923년 7월 4일부로 크로다 오버시즈 홀딩즈 리미티드의 매각을 완료하였음. 동박 사업은 5g 장비 및 반도체용 하이엔드 동박을 양산 중이며 전지박 사업은 2018년 하반기 전지박 생산 공장 설립, 2020년 4분기 양산 시작함. OLED 사업은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소재를 양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9년 10월 주, 두산의 전지박, OLED 등 전자 소재와 화장품, 의약품 등에 활용되는 바이오 소재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은 OLED 소재인 AETL과 두 차전지용 동박이며, AETL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실제적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음. 대시 OLED 전자 소재의 최대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이며, 두 차전지용 전지박은 2020년 및 2022년 하반기 헝가리 공장의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이 확대되었음. 재무 대시 OLED용 소재의 수주 부진에도 전기차 관련 전지박의 수요 확대 및 헝가리 제1공장의 가동률 상승, 신규 바이오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유럽 생산기지의 전력비 급증 등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 등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양호한 성장과 헝가리 제2공장의 가동 본격화, OLED TV 출하량 증가, 유럽의 높은 전력비 부담 완화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영업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시가 총액은 1조 1,4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03위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상장 주식수는 3,511만 1,195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7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5.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0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0원이고 추정 EPS는 -44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68배, 12,2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9,214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4번지억 원, 50억 원, -45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0억 원, 2억 원, -472억 원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9번지 14%이고 유보율은 11,285.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5.74이며 전일 대비해서 6.94 더하기 0.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62 더하기 0.5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2023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90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